계속해서 마태복음 강의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제아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밖으로 드러난 3대 사역은 이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던 사역입니다. 근데 이러한 3대 사역과 함께 주님께서 아주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고 정말 힘을 쏟으셨던 이 사역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를 훈련하셨던 제자 양육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을까요?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의 작은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 기적, 큰 능력을 경험하기를 꿈꾸지만 그러한 큰 기적과 큰 능력은 바로 주님의 작은 부탁에 응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게 되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주기를 청하셨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부탁을 베드로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는 주님이 부탁할 때 자기 배를 띄워서 이 육지에서 띄어 그 주님을 자기 배에 모셨다는 것이죠. 자기 배에 모시는 순간 주님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느냐? 주님의 작은 부탁과 작은 몸짓에 우리가 응답하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작은 부탁에 늘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내 경험보다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지독하리만큼 자신의 경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말씀을 마친 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주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정말 순종할 수 없는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이 5장 5절을 말씀해 보면 주님의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자기 경험을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넘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성도도 있다면 내 경험보다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을 바라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로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철저한 죄인됨과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바로 그때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순간 베드로가 주님의 그 부름에 잡았던 고기도 그물도 배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를 따라 오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